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쁜 다육이들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무서운 계절이 여름입니다. 온도만 올라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습도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육이도 고생을 하지만 저도 고생을 합니다. 전 더위를 무지 타거든요. 무서운 여름이 성큼 문지방에 두 발을 턱 들여놨습니다. 오는 여름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 다육맘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가 해줘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일단 장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대략 6월 초부터 다육이들을 단수하세요. 거리대나 노지에 있는 비에 노출된 다육이들은 베란다나 하우스로 들여주세요. 들이실 때는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하신 뒤에 들이시면 좋습니다. 살충제나 살균제를 도포하실 때는 3일 간격으로 두 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왜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려주냐고요? 살균제는 무름병을 막아주고요. 살충제는 벌레를 막아줍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미리 방제를 해주는 겁니다. 요즘은 좋은 농약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검색하셔서 구입하셔 방제를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방제는 여름 장마 오기 전에 한번, 겨울 오기 전에 한번, 1년에 약 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노지에 나가 있는 다육이나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한테 방제를 하실 때에는 가능한 흐린 날에 살포하시길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균이나 충 예방하신다고 햇빛 쨍쨍할 때 살포하시면 다육이가 삼겨서 훅 떠납니다요. 왜 삼기냐고요? 농약을 살포하면 다육이 얼굴 생장점에 액체로 된 농약이 고여있어 돋보기 역할을 해서이죠. 어떤 경우냐면요, 농약을 이렇게 살포했을 시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농약 액체가 이렇게 고여있어 돋보기 역할을 해서이죠. 그 돋보기가 햇빛을 강하게 빨아들여서 다육이가 삶아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유 안됩니다. 그러니 꼭 흐린 날이나 해가 없을 때나 오전 또는 오후에 방제해주세요. 방제 후 물로 다육이를 씻어내지 마시고요. 만약 해가 없어서 농약을 살포했는데 갑자기 해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장점에 농약이 고여 있다면 이런 도구로 이렇게 생장점에 있는 농약액을 이렇게 꼭 털어주세요. 입으로 후 불면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털어주세요. 농약이 깔끔하게 털어졌죠?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여름이 오면 필수로 챙겨주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입니다. 다육이나 우리나 여름에 선풍기는 필수죠. 선풍기 여유분이 있으시다면 다육이에게 꼭 양보하세요. 다육이 키울 때는 햇빛과 통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름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에는 통풍에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합니다. 선풍기를 회전시켜서 다육이들 더위도 좀 식혀주세요. 에어컨은 못 틀어줘도 선풍기는 틀어줘야 우리 다육이들도 더위에서 여름을 잘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청자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집 이중창 사이 공간에 다육이를 놓으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이중창 사이에 다육이를 놓으시면 통풍이 안 되오니 절대 아니 되옵니다. 통풍이 안 될 시에 다육이 흙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으시고 선풍기를 돌려가시며 공기가 순환되게 해주시길요.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시청자분들은 통풍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차광막은 꼭 해주시고요. 차광막 구입하실 때 차단율이 50%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어떤 게 다육이용 차광막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차광막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마철에 오는 비를 다육이가 계속 맞으면 떠나는 아이들이 속출합니다. 조심하셔야 하고요.
거리대 뚜껑에 비닐을 씌워서 비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차각막까지 해주시면 완전 다육이 호텔입니다. 거리대 밑으로 통풍이 되죠? 차각막 쳤으니 시원하죠? 비닐 지붕 해줬으니 비도 안 맞죠? 완전 호텔 맞죠? 다육이에게 호텔을 만들어 줍시다요.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에 물을 줄 때는 해가 넘어간 오후에 물을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 물을 주면 화분 속 흡수된 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낮에 뜨거운 햇살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럼 화분 속에 있는 수분들이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서 흙 속에 있는 뿌리가 삶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꼭 해가 넘어간 오후에 물을 주세요. 오후에 물을 주시면 다음날 오전까지 화분 속 물이 마르기도 하고 햇빛이 없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이니 안심이 되죠. 여름에 다육이 물 주실 땐 아주 야구를 만큼만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 다육이들을 여름에 잘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육이가 그냥 놔둬도 잘 크는 것 같아도 이것저것 신경 써줄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써주는 만큼 이쁜 얼굴과 좋은 색감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 그 정도 수고는 해야겠죠. 시청자님들도 우리 다육이들도 여름 대비 잘하셔서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잊지 마시고요. 소낙비 판매방에도 놀러 오시고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